국제계열 국제학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독특한 전형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연세대 국제계열 정시 일반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제학부는 대개 대부분 거의 100% 완벽하게 수시로 몰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와 같은 현상인데 연세대 국제계열 정시 부분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예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독특한 부분의 전형이고 왜 이와 같은 전형으로 수시로 몰입하지 않고 정시로 몰입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세대 이제 정시 몰입 국제학부 흔히 국제학부 부분권은 대부분 다 수시로 모집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 연세대학교 정시 모집 요강에 당당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 규모로 우리가 모집을 하고 있는지 연세대학교 정시 일반 전형 국제 계열의 모집 인원 부분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 인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시피 언더우드 국제대학입니다. 흔히 이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 그렇죠? UIC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수시를 보는 학생들은 뭐 워낙 익숙한 그와 같은 용어인데 정시를 보는 학생들은 그냥 우리말로 언더우드 국제대학, 뭐 UIC 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이제 학부를 먼저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언더우드 학부, 흔히 얘기하는 UD입니다. 언더우드 디비슨이고 바로 인문사회계열이고요. 언더우드 학부 UD 중에서 생명과학공학이 있습니다. 바로 Life Science Biotechnology, LSBT로 그렇게 또 학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흔히 Asian Studies Division, 아시아 학부 ASD가 있고요. 그리고 융합인문사회계열, 이 부분이 흔히 Humanity, Art, Social Science, HAS라고 이렇게 수시해서 자주 언급되어지고 바로 인문예술사회학부인데 우리말 정식 명칭은 융합인문사회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과생들이 지원하는 융합과학공학계열, 바로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Division, ISED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학부, 요거는 UIC랑은 조금 좀 별개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바로 해외고생만 수시로 모집합니다. 정시에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지금 정시에서 모집을 하지 않는 데는 어디입니까? UD 중에서 LSBT 모집 안 하고요. 그리고 ASD 아시아 학부는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시에서 모집을 하는 경우는 UIC 중에서도 UD 언더우드 디비슨 중에서 인문사회계열의 몇 명, 5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자, 수시에서 그러면은 155명 정원 중에서 수시에서 150명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5명 이 부분 것을 정시에서 모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시는 인문 자연 이와 같이 나뉘어질 수는 있어요. 주로 자연계 학생들은 생명과학공학을 지원하거나 융합과학공학계열 ISED를 지원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생명과학공학을 모집 안 하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주로 융합과학공학계열을 지원하면 되겠는데 인문사회계열은 아무래도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해외고 그리고 국내고 구별해 가지고서 인원 구성을 해서 모집을 하는데 정시에서는 5명을 모집하고 다른 계열도 마찬가지지만은 해외고 그리고 국내고의 구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전형 요소가 수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고생이 수능 봐가지고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있다 보니까 주로 국내고생 위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인문사회계열 하스가 156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대부분 역시 수시에서 모집하면 정시에서 18명을 상당수를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원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어져요. 그리고 ISED는 81명 중에서 융합과학공학계열 5명을 이번에 2019년도 연세대 정시 일반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국제계열, 국제학부 또 외교 쪽으로 이렇게 관심 있는 그와 같은 학생이나 융합과학공학계열 부분 것에 있어서 영어로 이제 수업하는 부분 것에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이제 그와 같은 계열이고 또 전공이다 보니까 비록 내가
많은 해외 경험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언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UIC에 지원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세대 합격의 꿈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도 적지만은 사실 이 학부를 정시로 모집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으로 이렇게 공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